하나 스페셜 안보험 가입 못하신 분들 아쉬워하지 마세요. 교양생명 내가 만드는 안보험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비갱신형으로. 그런데 아쉽게도 11월 17일까지만 무해지 보험이 판매가 되고 이후에는 없어진다고 하네요. 얼른 연락주세요. 보마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은 화요일 아침 어저께 월요일날 예, 또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가지고 월요일은 항상 바쁜 것 같아요. 이제 주말에 좀 쉬었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서 어저께도 거의 새벽 1시 정도에 퇴근했네요. 예, 매우 피곤합니다. 예, 지금 시각은 아침 7시 반인데요.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요. 어저께 좀 늦게 가다 보니 예전처럼 체력이 좀 저질 체력을 바뀌었나 봐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 그리고 미래에 또 구독자님 되실 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 스페셜 안보험이 아쉽게도 저번주 금요일날 마감이 졌어요. 그래서 담보가 좀 바뀌었는데요. 보험료는 약간 올라가고 그리고 소외감이랑 유사함 담보가 나이에 따라 이제 보장 내용이 좀 축소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표적항암 치료비와 그 다음에 이제 진단시 3대 진단시 페이백 되는 기능이 있어서 보험료가 좀 내려갔다 아니 보험료가 좀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제 보장 내용은 좀 더 좋아졌죠. 네, 그래서 일단은 하나 스페셜 안보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보험을 대처할 지금 도양생명 내가 만드는 안보험 그것도 비갱신형으로 아직 살아있는데요. 이 또한 11월 17일까지만 무해지 보험이 판매가 되고요. 이후에는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고 좀 더 약간 비싼 순수 보장형 안보험만 이제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도양생명 내가 만드는 안보험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이제 운전을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일반암 1억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그 다음 유사암 2천만원. 이제 하나 스페셜 안보험이랑 거의 비슷해요. 단지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신다. 물론 갱신형도 있어요. 그런데 비갱신형이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니까 20년 말고 30년나 90세 만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통 크게 1억까지 보장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유사암 2천만원. 그 다음에 내혈관 허혈성이 2천만원 얼마라고요? 2천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근데 2대 질병은 솔직히 추천을 잘 안해드려요. 왜냐면 보험료 자체가 매우 비싸요. 매우 비싸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살짝 비싼 것도 아니고요. 매우 비싸요. 그래서 2대 질병은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닥 비추천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표적항암 약물치료비 5천만원이 크게 가입이 되시고요. 물론 모든 보험사가 10년 갱신형이거든요. 도양생명 내가 만든 안보험도 10년 갱신형으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표적항암 치료비를 넣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암치료비 1000만원을 넣게 돼요. 일단은 제가 항상 스페셜 안보험과 비교를 많이 해드리는데 스페셜 안보험은 의무적으로 암사망티가 1000만원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보험은 이제 표적항암 약물치료비 넣게 되면 암치료비 1000만원을 넣게 된다. 이렇게 되고 거기다 보면은 이제 종수두비, 1호종 수두비를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부가적으로 특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보험의 포커스는 일반암 1억, 유사암 2천만원, 그리고 뇌혈관 활성 2천만원, 그리고 종수두비, 그리고 표적항암 약물치료비와 그 다음에 종수두비, 그리고 의무적으로 암치료비 특약을 1천만원 넣을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갱신형으로 원하신 분들이 솔직히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그래서 스페셜 안보험을 많이 추천해 줬거든요. 일단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거의 다 30대에서 60대 분들 특히 요즘에는 50대, 60대, 70대 분들 많은 분들이 연락 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려요. 그래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보험료가 부담이 되셔서 그전에는 갱신형 스페셜 안보험을 많이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제 30대에서 40대, no. 20대 분들은 당연히 비갱신형 뭐 30년나 90대 만기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이 추천해 드려요. 자 근데 아쉽게도 이 상품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무해지보험. 무해지보험이 뭐죠? 납입기간 전에 해지했을 때는 환급이 아예 없는 거. 그 대신 납입기간이 끝나면 환급률이 좀 높거든요. 그리고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요. 근데 이 무해지형 1종이 아쉽게도 네 11월 17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이후 판매가 중단이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확정이에요. 그 다음에 일단 2종 순수 보장형인데요. 순수 보장형은 이제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면 뭐 아쉬운 대로 순수 보장형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되겠죠. 순수 보장형 상품은 무해지 보험과 반대로 일단은 납입 기간 중간에 해지했을 때도요.
네, 해지환급이 점점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수 보장형 상품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무해지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약간 비싸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순수 보장형 상품은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안 시켜요. 네, 그래서 무해지보험을 많이 가입을 시키는데 11월 17일까지만 가입이 되신다. 그래서 이제 암보험의 최강자, 생명보험의 1등이에요. 도양생명 암보험이요. 그런데 제가 무해지보험 일단은 도양생명 암보험이 1등이긴 하지만 이제 11월 17일까지만 가입이 되시니까, 그래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같이 비교해드려도요, 도양생명 내가 받는 암보험, 무해지보험이 월등히 저렴하다는 걸 보험료로 한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하나 스페셜 암보험을 왜 추천해드렸냐면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분,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스페셜 암보험을 추천해드렸고요, 젊으시거나 아니면 비갱신형을 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도양생명 내가 암보험 이제 1억짜리를 가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대 진단금, 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원하신 분들은요, 일단은 일반암 1억, 그리고 소외감 2천은 도양생명 암보험, 병력 있으신 분들도 고혈압, 당뇨 있으셔도 다 프리패스예요. 암 기왕력자만 아니면 웬만하면 다 가입이 되시니까 뭐 유병자분들이든 건강하신 분들이든 일단 스페셜, 하도 스페셜 보험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입에 베겼네요. 죄송해요. 도양생명 내가 받는 암보험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병력 없으신 분들은 KB손보나 아니면 현대해상에 지금 이번 달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 일단 2천만원 가입이 되시니까 뇌혈관 허혈성이요. 이 또한 또 유병자분들도 이제 KB손해보험으로 현대해상과 이제 KB손해보험 2천만원씩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2대 질병은 이제 현대나 KB, 그 다음에 이제 암보험 원하신 분, 병력 있거나 없거나 하여튼 암보험 원하신 분들은 무조건 도양생명 내가 만드는 암보험, 30년나 90세 만기로 해서 나비 면제, 암 뇌출혈 급성, 신근경색 마음껏 누리시면서 표정항암 치료비, 그 다음에 종수수비, 그 다음에 뇌혈관 허혈성은 진단비는 들어가지만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일단 도양생명 내가 암보험 1억에 2천, 유사암 2천,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드리고 있어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세트로서 제가 가입을 시켜드릴 거고요. 이제 무해지보험 11월 17일까지, 11월 17일, 그 다음에 오후 6시까지니까 연락 주시면 얼른 제가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저도 이제 뭐 맨날 몇월 며칠날 없어진다 이런 얘기 솔직히 이제 조급하게 서둘러서 안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며칠 전에 도양생명 내가 만든 암보험, 이제 그 무해지보험이 없어진다고 제가 들었어요. 소식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간에서 제가 제 관리하신 분들이나 제 구독자님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이거 말고도 뭐 치아보험이 삼성화재 치아보험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유병자 이제 분들 뇌혈관 허혈성 2천만원씩 현대랑 KB랑 지금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요거 세 개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비교해서 설계나 아니면 가입서부터 진행까지, 뭐 사후 관리까지 모든 걸 한 방에 진행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